지 한 달 차 풋풋한 자취생 권나라입니다. 한 달. 진짜 깔끔하다. 아, 진짜 딱 심플하다. 성격 좀 깔끔하신 편인 거예요? 아직 근데 한 달 차밖에 안 돼가지고. 진짜 너무 달려. 와와 당나라. 진짜 당나라는. 지금 저렇게 먹고 몸한테 미안해서 녹차 드시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시쯤이에요, 저 시간이? 9시였던 것 같아요. 오전이요? 네. 굉장히 일찍 일어나시네, 지금. 깨끗하네. 안녕하세요, 저는 자취 한 달 차 풋풋한 자취생 권나라입니다. 한 달. 반갑습니다. 야, 자취한 지 한 달째면은 지금 엄청 좋을 텐데. 좋아요. 그러면 그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신 거예요? 네, 부모님이랑 살다가 저희 세자매거든요. 그래서 여동생 두 명이랑 같이 살다가 저 혼자 독립했어요. 세자매면 많이들 친하기도 한데 많이들 싸우죠? 진짜 많이 싸워요. 그죠? 저희 옷 가지고도 되게 많이 싸우고 중간에 베개를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놓고 이건 너 자리, 이건 내 자리 이렇게. 아, 맞아요. 네, 그거 뭔지 아시죠? 서사와 회원님도 세자매잖아요. 저도 세자매. 진짜? 진짜. 선 조금이라도 넘으면 그게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. 그렇게 나빠요. 맞아요. 입을 뺏어가면 맞아요, 맞아요. 나만의 공간이 확실히 필요하다, 이건. 이렇게 생각했죠. 진짜 깔끔하다. 진짜 딱 심플하다. 성격 좀 깔끔하신 편인 거예요? 아직 근데 한 달 차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열심히 청소하고 막 열심히 꾸미고. 와, 부끄럽다. 잠이 좀 들게 가지고 좀 느린 거죠? 약간 하늘 늘보, 약간 하늘 그래. 나무 늘보요. 나무 늘보요. 하늘 늘보요. 하늘 늘보셨죠? 저희가 조금 짧아요, 그래서. 하늘 뭔 얘기하나요? 나무 늘보, 나무 늘보. 너무 길어서? 한 30분 닦은 거예요? 수술해야 되는데. 그룹부가 어디 갔더라? 어디에 있더라? 그렇지, 앞머리 있는 사람들은 저거 있어야 돼요. 네, 필요해요. 또 저 물기라면 떡 찌고 이러잖아요. 네, 앞머리. 굉장히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시는. 아침 먹어야지, 아침. 화장품 위에 냉장고 있어요, 선생? 특별히 좀 차갑게 해놓고 바르는 편이어가지고. 근데 진짜 느리구나. 뭔가 리액션 하나하나가 다 느려요. 답답하다.
물 많이 사다 두셨네. 확실히 요리 안 하시네. 네. 아침부터 빈속에 통마파이. 네. 네. 제 공복에 되게 단게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. 네, 잘 들어와요. 그래요? 약간 밤에 먹기는 조금 제 몸한테 미안하니까. 아, 그건 아닌데. 애초에 미안해요, 진짜. 그건 아닌데. 촉촉하게. 단 거를 먹고 또 단 거를 또. 할 때는 음식은 무조건. 돈만 없다. 돈만 없다. 자기 집인데도 몰라 지금. 얘는 진짜 뻗는다. 아, 얘인가? 이 모델하우스 아니죠? 우리 집 맞죠, 이거? 이거는 어떻게 해요? 우리 집 맞죠, 이게? 아, 저희 집 맞습니다. 2주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. 뭐길래 저렇게 신나가지고. 취취취. 뭐예요? 이거? 하는 거예요. 저 너무 돌을 이렇게 좋아하세요? 네. 복숭아를. 저 되게 금방 먹어요, 근데. 두세 개? 그러면 우와. 한 열흘치? 아침에 하나? 그리고 야식으로 한 번.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? 밤에 먹으면 몸한테 미안하다고? 네, 아 근데 저거는 이제 과일이니까. 와, 근데 진짜 너무 달겠다. 와. 당나라. 진짜 당나라네. 지금 저렇게 먹고 몸한테 미안해서 녹차 드시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근데 맛있죠. 저 맛 상큼하고 달고 맛있어. 시원하고. 정훈이 아마 다 맛있지. 잘 드신다 진짜. 다들 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? 아니, 제가 이쪽으로는 하지 마, 안 될 거야. 같은 생각하고 왜 이렇게 아, 어? 동생이야. 아, 동생이요? 네. 둘째 동생 아영이에요. 저희 남동생 권호두예요. 제가 이제 호두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호두 좀 제발 데리고 오라고 해가지고 할라카페 뭐야? 할라카페 뭐야? 이때는 빠르네. 호두만 계속 있어야겠네. 어디야? 깎아먹자.
나왔다고. 나 왔다고. 가족이다. 동생분이랑 진짜 얼굴 한 번 안 보고. 서로 투명인간 취급이야. 동생이나 오빠나 형, 누나 있으면 다 저래. 아, 원래 저래. 잘 안 봐. 맞아. 맞아. 그 정도면 관심이 없는 건데. 아하. 어디야? 어디야, 간다? 간다?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저거는 건들지 말라는 거. 어디야? 누나한테. 일단,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자주 못 보니까. 아, 어떻게 좋구나. 약간 전만큼 안 좋아하더라고요, 저는. 간다? 안 간다. 어디야? 호두야? 호두야, 일로 와. 호두야, 일로 갈까? 일로 갈까? 와, 나 저기 종이가 놀아. 저기 막 놀아. 뭐야, 너랑 왜 이렇게 잘 놀아? 호두야. 아, 너무 서운하더라고요, 근데. 호두야, 자. 호두야, 누나가 해볼게. 어머, 어머. 근데 집에 원래 본 집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동생들도 있고 근데 가족이 많은데 이제 자주 안 놀아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걔한테서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역시. 따로 놀아주는 가족들이 더 많으니까는. 특히나 아버지가 너무 예뻐하시니까 진짜 약간 서울에 미세먼지 안 좋으면 강원도로 데리고 미세먼지 좋은 데로 데려서 산책시키고. 산책시키러 강원도까지 가신다고요? 네. 아빠 여기 근처니까 내가 호두 아빠한테 데려다 주고 올게. 응. 할 수 있겠어? 뚜야. 뚜야. 아, 거부한 거 맞지? 네. 다리를 이렇게 밀어요. 아이고. 호두 빠빠. 호두야, 가자. 쳐다보지도 않아. 말지. 응? 고민 중이야. 근데 팔까 생각. 아, 차를요? 네. 잘 타고 다녔잖아. 계속 집에 있으니까 팔까 하고 있어. 아, 근데 내가 원래 차를 팔려고 했던 이유도 나 사고 났었었잖아.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다쳐서 엄마가 개명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개명한 건데. 나라 씨 개명했어요? 네. 회사에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와중에 제가 택시 타러 가기 전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가지고 정말 영화처럼 날아갔었거든요. 그냥 아예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럼 차를 팔까? 여기는 이제 그 성능 검사장이라고 해서 중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이런 식으로 해요.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사고 유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곳이거든요. 그치? 뭐야 이거 사고 났네. 거의 범인인데? 범인인데 이거 누구야? 그 열적에 사고 난 거거든요. 보통 100에서 한 120 사이가 정상인데 네. 차는 네, 네 차는 700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. 막 이거 아마 교체 했을 거라고요. 한번 수리를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딱 여기 사고 났습니다. 깨끗한 차네요. 오, 네. 다행이네. 아, 얼마나? 또? 모르겠어. 그래도 첫 차인데, 그치? 생각해봐요. 되게 이상했어요. 제가 제 첫 차를 뽑고,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막 곳곳이 여행 갔었을 때 국내로 되게 그런 게 순간순간
스쳐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, 순간. 뭐 성능 기록부 상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매각 금액 기준점에서 대략 한 3% 정도? 3% 정도 감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네. 한 2,700 정도? 그 서류들만 도장이랑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매입 바로 가능하고요. 이거 바로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? 네, 그건 아니에요. 이게 약간 돈 부담은 약간 동생들이랑 같이 살았었을 때 항상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던 곳이 다 차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힘들 때도 막 이렇게 좀 좋을 때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보냈었던 그 기억이 나가지고 다른 점이 또 금방 또 되게 보낼 때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다른 점이 금방 역시 차는